iOS 18에 있는 이 기능, 당장 설정 안 하면 배터리 수명 광탈됩니다. iOS 18의 신기능과 당장 변경해야 하는 설정까지 총 22가지 빠르게 정리해드릴게요. 먼저 하나의 키보드로 두 가지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이중언어 키보드 기능입니다. 아이폰에서 한글을 치다가 영어를 치고 싶으면 영문자판으로 넘어가야 하는데요. 이럴 때 이중언어 설정만 해두면 간단해집니다. 한글자판 상태에서도 영어를 치는 거라 판단되면 알아서 영어로 변환을 해줘요. 처음에는 오류가 생길 수 있지만 사용자의 패턴을 학습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사용할수록 오류가 줄어들게 됩니다. 이제 광고도 무료로 없앨 수 있어요. 사파리를 사용할 때 화면 내에 방해가 되는 요소를 지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광고 외에도 텍스트를 읽을 때 방해되는 이미지나 제목까지 없앨 수 있어 굉장히 유용해요. 없어진 후 빈자리는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그리고 가려진 항목을 다시 볼 수 있게 이전 상태로 돌릴 수도 있어요. 다음은 배터리 수명을 늘리는 충전 최적화 설정인데요. 기존에는 충전 최대치를 80%로 정할 수 있었지만 이제부터는 80%부터 5% 단위로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어요. 100% 충전된 상태를 오래 유지할 경우 배터리 수명이 줄어드는 만큼 이 설정은 당장 적용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이폰을 자유롭게 컨트롤하는 방법 두 가지도 추가되었는데요. 먼저 눈으로 컨트롤하는 눈 추적 기능입니다. 시선에 따라 포인터가 움직이고 가만히 응시하면 클릭이 돼요. 시선을 따라가는 속도나 몇 초를 보면 클릭이 되는지 설정도 가능하기 때문에 유리할 때처럼 손을 사용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죠. 그리고 목소리로 컨트롤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내 목소리로 음성 단축어를 설정하면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쇼츠 영상을 넘기거나 스크린샷도 쉽게 가능합니다. 다음, 캡처. 보안 기능도 한층 업그레이드 되었는데요. 이제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도록 중요한 정보가 담긴 앱을 잠글 수 있어요. 잠금 설정 후에는 인증해야 앱을 열 수 있고요. 그리고 아예 앱 자체를 숨겨버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숨긴 앱들은 별도의 숨긴 폴더로 들어가기 때문에 앱 목록에서는 확인이 불가능해요. 홈화면을 자유롭게 커스텀할 수 있는 기능도 5가지가 추가되었어요. 먼저 앱 위치를 원하는 곳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앱이 빈 공간 없이 차례대로 정렬됐었지만 이제는 여백 상관없이 원하는 위치에 둘 수 있어요. 그리고 아이콘 크기도 변경할 수 있는데요. 크게 설정할 경우 앱 이름이 사라지고 더 큰 아이콘으로 바뀝니다. 다크 모드를 선택해 아이콘 배경색을 어두워지게 할 수 있어요. 다크 모드를 적용하면 깔끔해 보이지만 앱 구분이 잘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이외에 아예 내가 원하는 색으로도 바꿀 수 있어요. 추가로 앱을 위젯으로 바꾸는 것도 간단해졌습니다. 이전보다 과정이 줄어들어 앱을 꾹 누른 후 바로 위젯 형태를 선택할 수 있어요. 홈화면뿐만 아니라 제어센터도 커스텀 가능한 영역이 넓어졌는데요. 더 다양한 항목들을 제어센터에 추가할 수 있고 항목 크기나 위치도 마음대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크롤을 아래로 내리면 카테고리별로 모아볼 수 있고요. 페이지 추가도 가능하기 때문에 다양한 설정들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제 잠금 화면에 바로가기 앱도 변경할 수 있어요. 기존에는 플래시와 카메라만 사용 가능했었지만 이제는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처럼 내가 진짜 자주 쓰는 앱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메시지의 활용도도 높아졌는데요. 먼저 최대 2주까지 예약 메시지가 가능해졌어요. 그리고 텍스트에 새로운 효과도 추가돼 재밌는 요소가 더 많아졌습니다. 메모 앱에도 새로운 기능이 두 가지 추가되었는데요. 메모 앱 내에서 바로 음성 녹음부터 저장, 재생까지 가능해요. 안녕하세요, 아정당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정당입니다. 그리고 메모 앱을 계산기처럼 사용할 수 있어요. 수식을 작성한 뒤 풀이를 선택하면 자동으로 계산해줍니다. 여기서 한 가지 꿀팁은 꼭 메모 앱이 아니더라도 키패드만 활성화되어 있다면 그 상태에서 바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 소소한 기능 세 가지도 정리해드릴게요. 먼저 손전등 기능을 다양하게 제어할 수 있는데요. 화면 내에서 위아래로 스와이프해 밝기를 조절할 수 있고 좌우로 스와이프해 폭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백색 소음을 들을 수 있는 배경음 기능도 두 가지가 추가되었어요. 잠금 화면의 시계도 무지개색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iOS 18부터 추가된 신기능을 통해 아이폰을 더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길 바라고요. 이외에 아이폰 16과 관련된 다양한 영상들 저희 아정당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 중이니까요. 함께 보시면 많은 도움 되실 겁니다. 아, 그리고 단통법 폐지 소식 들으셨죠? 저희 아정당은 휴대폰 지원금 최대 50만원, 아이폰도 약정 없이 개통 가능합니다. 탁재원이 믿고 선택한 아정당에서 인터넷 가입부터 정수기 렌탈, 이사 서비스까지 받을 수 있어요. 약정 끝난 인터넷이나 정수기, 가만히 놔두면 한 푼도 못 받는 현금 지원금을 1833-3504로 전화 한 통만 주시면 인터넷 가입 시 최대 48만원, 가전제품 렌탈 시 최대 30만원
50만원까지 지급해드립니다. 저희 아정당은 가입자 수와 규모가 전국 1위에 누적 후기도 1.7만 개로 믿을 수 있고요. 상담센터와 매장이 전국에 7곳이나 있어 즉각적인 서비스 제공까지 가능합니다. 이사할 때도 아정당, 전국 어디서든 당일 불만족 시 100% 전액 환불 도와드리고요. 이사중 파손 시 본사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보상해드립니다. 하루에 한 집 당일 추가 비용 전혀 없이 각종 서비스까지 무료로 받아보세요. 365일 밤 10시까지 언제든 전화주세요. 입당하라! 아정당! 오늘 영상도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전화 한 통으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입당하라! 아정당!